어서 오렴.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저 손바닥에 있는 점은 내 점이랑 똑같은 점이잖아. 역시 진짜 내 아들이 맞는 건가? 그래, 이제부터 넌 우리 가족이란다. 이제부터 성도 바꿔야겠지. 넌 오늘부터 잉댕댕이란다. 네, 아저씨. 아니, 아빠. 아직은 아저씨라고 불러도 된단다. 아직 낯설 테니까 말이야. 네, 뭔가 낯설지만 가족이 되었으니 노력해볼게요. 그래, 진짜 검사에서는 우리가 같은 핏줄이라고 하니 금방 우린 친해질 수 있을 거야.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말이야. 오빠가, 우리 오빠가 친오빠가 아니었다니. 우리 딸 루루야, 너무 슬퍼하지 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 리아도 이 아빠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살 거야. 핏줄만 다를 뿐 우린 가족이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렴. 그나저나 우리 아내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오늘 저녁이면 돌아올 텐데. 여보세요? 여보, 나 여기 일이 생겨서 친정집에서 며칠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집엔 별일 없죠? 애들은 잘 있고? 별일 없지. 알았어요. 이틀 뒤에 봐요. 아빠, 엄마한테 말 안 해도 되겠어요? 아, 하지만 나도 말하고 싶은데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아직은 비밀로 해야겠어. 그게 좋을 것 같네요. 하, 배고파. 혹시 내가 이 푸딩을 먹어도 될까? 댕댕이 오빠는 정말 예의 바르다. 진짜 그 곰탱이랑은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 곰탱이는 나한테 맨날 물어보지도 않고 내 푸딩이나 훔쳐 먹는데 말이야. 그랬구나. 이거 먹어도 될까? 아, 물론이죠, 오빠. 드세요. 아휴, 드디어 나한테도 오빠 같은 오빠가 생기는구나. 그래도 생각보다 둘이 잘 지내서 다행이네. 리아야? 아니, 이제부터 네 이름은 댕리아라고 불러야겠구나. 네, 아저씨. 아니, 아빠? 아빠가 달라지니 성도 바뀌는구나. 근데 핏줄이 다르고 진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집에서 막상 뛰쳐나오긴 했지만 벌써 보고 싶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리고 내 동생. 어색하기도 하고 놀란 거 나도 잘 알아. 나도 많이 놀랬거든.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제라도 너희가 원하니까 말이야. 댕댕이 그리고 리아, 너네 둘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 네, 그런데 죄송해요. 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 너도 많이 힘들겠지.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이념의 씨를 친아빠라 생각하고 살았을 테니까 말이야.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시 이념의 씨에게 연락을 해볼게. 예, 아저씨. 근데 우리가 살 집이 혹시 여기예요?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아빠! 아빠
아빠였군요. 진짜 제 아빠였어요. 저 진짜 안 갈래요. 저 진짜 친아빠가 훨씬 좋네. 안 돌아갈래요. 저 여기 살래요 그냥. 예? 난 이 집에 아들이 아니어도 돼요. 이 집에 개가 돼도 좋다니까요. 왈? 왈? 그러니? 뭐 야가 마음에 들어하니까 다행이네. 산책 가요, 산책. 야야, 물어와! 잘 논다. 차린 건 없지만 배가 많이 고프지? 얘들아 밥 먹자. 왜 저는 당근 반찬뿐이에요? 셨어요. 전에 살던 곰탱이 오빠는 살이 너무 진뚱땡이라서 다이어트를 위해 오빠 반찬은 당근만 사놓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기 반찬 이거밖에 없어서 네가 당근이라도 먹어야겠는데. 네 앞으로 된 반찬 당근이 엄청 많은데 네가 그거 먹을 때까지는 다른 반찬은 좀 그래서 말이야. 리아야,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니? 맛없어. 여보, 나왔어. 이게 my house and garden? Hello, 반갑단다. 내가 my son, 나의 아들이라니. 아직도 unbelievable 믿기지 않지만 너도 나도 서로 익숙해질 때까지 함께 노력해보자. 이제 우리 집 아들이니 mommy 그리고 파파의 스위트하우스에 relax 편안하게 지내렴. 네. 와, TV 봐, TV. 오, 앉아서 봐야지. 우와! 맨날 저는 집에서 당근만 먹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고기 반찬, 우와! 맛난 것만 먹다니 정말 황홀해요! 우와! 우와! 그래, 그래. 많이 먹으렴.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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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지금이라도 친아들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여보, 울지 마.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았으면 된 거야. 우와, 이 닭다리 큰 거 좀 봐라. 맛있어. 오, 닭다리 쪘다. 육즙. 마이 아들, 여기가 앞으로 네가 지내게 될 너의 방이란다. 어? 어? 여기가 내 방? 어? 오! 이 수많은 콜라!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오! 최신형 컴퓨터 뭐야 뭐야! 4대까지! 오! 그리고 많은 책들 어차피 안 볼 거지만! 오! 수족까지! 그리고 그림 연습을 할 수 있는! 오! 그리고 멋진 침대와 1인 나 혼자 볼 수 있는 TV! 뭐야 뭐야! 아들,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뭐든 하고 가지고 싶은 거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마미한테 말하렴. 네! 예! 여기 완전 천국이야! 우리 엄마랑은 완전 다르다고! 우리 엄마 툭하면 때리고 나한테 툭하면 근육 파괴술 하시는데, 하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친엄마는 기품도 있으시고 나한테 엄청 잘해주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다가졌는데도 왜 가족들이 보고 싶지? TV 엄청 재밌다, 그치? 우리 요루루, 내가 바나나 까줄게. 자, 자, 요루루 한 입. 그리고 우리 아들도 까줘야겠지. 자, 자, 우리 아들 한 입. 오이시. 우리 가족들은 매일 바빠서 이렇게 주말에 같이 TV를 본다거나 가족들이랑 있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 가족들은 너무 따뜻해.
엄마 아빠는 또 출장 가신 건가? 쪽지다. 이번엔 해외 출장에 가신 것 같네. 하지만 용돈은 또 두둑히 주고 가셨네. 근데 난 뭐 이런 건 딱 질색인데 또 혼자 뭐하고 놀지? 댕댕이는 매일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있었던 거야? 그래도 댕댕이가 잘 적응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저기 아빠! 용돈 주시면 안 될까요? 사고 싶은 게 생겨서요. 아, 나도 정말 주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엄마가 올 때까진 못 줘. 이 아빠도 용돈 받아 쓰거든. 아, 그렇구나. 그런데 100원은 있네, 100원. 이거라도 쓸래? 100원? 감사합니다. 원래 집에서는 돈이라면 걱정 없었는데. 인여맨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연락을 해볼까? 아니야. 이젠 나 대신 진짜 아들인 댕댕이가 있으니까 더 행복할 거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